보폭을 줄여놨던 건데 스스로 갑자기 이렇게 넓어지면 혹시 더 위험하거나 불균형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오영진 씨 맞습니다. 우리가 보폭을 너무 많이 가져가게 되면 한꺼번에 보폭을 늘리다가 균형 감각이 떨어지니까 넘어질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분한테는 본인이 걷는 걸음에서 10cm만 더 보폭을 넓히시라고 제안했습니다. 10cm. 자, 그래서 3주 동안 세 분이 보폭 10cm를 넓히신 건데 어떻게 걸으셨는지 저희가 궁금하잖아요. 네. 직접 한번 걸으면서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세 분이 평소보다 보폭을 10cm를 늘리셨다고 합니다. 먼저 안효희 씨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효희 씨는 3주 전 보폭이 35cm이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직접 나와주실래요? 예, 저희가 여기 인간 자를 준비했습니다. 예, 보폭 측정. 네. 인간 자요? 뭐, 자, 출발해 주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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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cm가 넘었어요. 50cm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원래는 보폭이 35였는데 15cm가 늘어났어요. 그러네. 어머. 아유,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180. 야. 자, 일단 좋아지시고. 아니, 계단에서 뒤로 내려가시던 분이 세상에. 자, 이번에 윤봉남 씨. 윤봉남 씨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이건 출발. 한번 출발 한번 내줘볼게요. 버킹하시는 거 원래 44cm였고. 자, 지금 51. 넘었어. 51입니다. 51. 야. 그러니까 44에서 51로. 우와. 이제 최윤정 씨 차례입니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쭉 가보시죠. 이야, 정말 대단하다. 55를 넘었어요? 와, 지금, 예, 55. 33에서 55. 12cm가 늘어났어요. 세상에. 보폭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폭을 지금 10cm를 느리고 나서, 지금 다시 걸어보셨거든요. 세 분은 어떤 변화를 느끼십니까? 윤봉남 씨는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걸 걷고 보니까요. 예.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지고. 네. 이게. 사는 게 재미가 있고 너무 즐겁고 일단 몸적으로는 어떠십니까? 네, 몸도 좋아지고 몸 자세도 좋아지고 예, 이 다리도 가벼워지고 예. 배에 힘도 들어가고 예.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이게 허벅지도 힘이 들어가고 허벅지 앞에 대퇴사두 네. 예. 그리고 이제 허리 통증도 덜하고 예. 그러니까 잘 때도 이제 무릎 통증이 좀 심했는데 예. 요즘에는 이제 잘 때 통증을 좀 못 느끼겠더라고요. 보폭만 넓혔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좀 생기니까 네. 아무래도 조금 이게 통증이 좀 덜해진 거 아닌가. 예. 아니, 어쨌든 간에 이 3주 동안 보폭을 10cm 정도 가량을 넓혀서 이렇게 걸음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냥 걷는데도 무릎 통증이 줄고 그다음에 다리 힘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관절 손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잘못된 걸음걸이도 관절 손상, 연골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면서 보폭을 조금 더 늘려주면 걸음걸이 자세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